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오늘 컨텐츠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컨텐츠주는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소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조금 더 소외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위기 쪽에서는 다음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보통 보면 연말 연초에 반등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연말은 또 크리스마스와 함께 또 콘텐츠를 많이 접근하는 시기이고 게다가 또 연초에는 이번에 새로운 기대작 라인업들을 또 많이 발표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기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올라왔다, 피크아웃이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성장주의 한 축으로서 콘텐츠 쪽도 밸류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또 STO 시장이 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수혜도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같이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DNC 미디어가 가장 강했는데 그 뒤를 따라갈 만한 또 여러 가지 콘텐츠주에 대한 변화들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종목은 레몬레인에 대한 주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일단 상승폭은 좀 컸지만 약간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송 프로그램 드라마 예능 제작하는 업체로 잘 알려지고 있고 위즈 스튜디오가 2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쪽에서 오늘 또 위즈 스튜디오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어떤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긴 하겠는데 이제 지난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보여줬던 제작 능력이라든가 뭐 성균관 스캔들 이런 쪽에서 보여줬던 제작 능력과 함께 이번에 주말에 또 이어졌던 이영애 배우의 마에스트라가 시청률이 한때 5%가 넘으면서 양호하게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도 기대감으로 작용했었을 때 변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직필, 뭐 조국과 민족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쪽에서 거의 횡보 마무리된 이후에 주가 탄력들을 좀 비교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서 횡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중기 저항권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14,000원대 부근 정도로 바라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주 연말 연시를 맞아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레몬레인 관심 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될까요? 일단 그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그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한 4만 4천 달러 터치를 했고 이더리움도 2,300달러를 좀 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10월 중순 때부터 지금 가상화폐 상승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50% 이상 상승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매수가 아닌가, 과하게 좀 상승된 것이 아닌가를 좀 예측해볼 수 있는. 지금 현재에 대한 이슈를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현재 그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현물 ETF에 관련된 승인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고 이전에는 지금 블랙록과 이더리움 ETF 신청에 대한 내용도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이제 초반에는 연초에 이게 좀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내년 그 1월로 좀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요한 상승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향간에 지금 예측이 나오는 것은 비트코인은 한 5만 달러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 10만 달러까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 관련된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게임 기업인 그 위메이드를 좀 가져왔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토큰인 위믹스가 있기도 하고 즉 가상화폐로서도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난 8일에 가상화폐 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서도 이제 공지 사항이 올라왔는데 위믹스에 대한 재상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그 닥사로부터 퇴출된 지 1년 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적은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달 8일에는 고파스에 신규 상장된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만큼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이 위메이드가 좀 기다렸던 시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업이 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이노베이션 허브와 파트너십 계약을 좀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믹스 플레이 센터를 현지에 설립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에 대해서도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절차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8만 10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좀 짧게 6만 6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와 관련해서 위메이드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1000원, 손절가 6만 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